리아나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0곡의 노래가 10억 재생을 돌파한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로 등극했습니다. Lift me up. 리아나는 2016년 이후 앨범 발매를 쉬고 있는데요. 오랜 공백에도 음원 신기록을 써 주목을 받았습니다. 리아나는 최근 SNS에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새 앨범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3월 리아나는 인터뷰를 통해 2016년 발매한 앨범 안티는 가장 빛나고 응집력 있는 앨범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. 동시에 그 앨범보다 낫지 않으면 낼 가치조차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리아나는 앨범 발매는 쉬고 있지만 지난해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OST에 참여하고 지난 2월엔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오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